경북교육청은 학교 성면 제거 사업을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오는 2025년 겨울방학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경북교육청은 현재까지 경북 도내 학교 성면 면적 247만여 제곱미터 중 80%를 제거했고 남은 20%인 48만 제곱미터는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도내 학교의 32%,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성면이 남아 있습니다.